짜잔! 천하 제일 요리대 라면입니다. 라면. 아, 6분 남았습니다. 6분. 안 익으면 안 익은 대로 내야 돼요. 자, 22초 접시에 담아야 돼요. 이제 안녕하세요, 호돌이 호순이 여러분. 드디어 이제 정호영의 오늘도 요리 구독자 22만이 됐습니다. 하지만 평균 조회수 만. 나머지 21만 호돌이 호순이 여러분 어디 가신 거죠? 속상하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뭘 할 거냐, 짜잔, 천하 제일 요리대. 뭐 누구나 참여 가능하죠. 일반인도 가능하고,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리 대결을 하는 거죠. 그 중에 1등 한 사람은 아직 뭘 줄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뭔가 있겠죠. 그리고 일단 명예가 있지. 정호영의 오늘도 요리에서 천하 제일 요리대에서 1등을 했다. 괜찮죠? 뭐 꼭 돈 바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일단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 라면을 그냥 끓이는 게 아니고 라면의 변신을,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힘든 게 라면은 워낙 맛있으니까, 라면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변신을 했을 때 맛이 없으면 그게 진짜 역효과가 나는 거죠.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저희가 뭐 조촐하게 많이는 없어요, 참가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송 부장님을 모시고 라면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돌이 호순이 여러분. 저는 솔직히 한 20년 넘어서부터는 세워보질 않은 것 같아요. 이제 22, 23년. 네,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지면 엄청 쪽팔린 거예요 진짜. 괜히 뭐 어설픈 뭐 이상한 거 뭐 오코노미야키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또 메뉴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 안 봤어. 설마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전 부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라면으로? 아니 탈락이네요. 시작부터 탈락해야겠네요. 아, 그러면 오늘 이제 하실 요리가 뭐죠? 오늘 할 요리는 아까 설마했던 오코노미야키입니다. 설마했던 오코노미야키. 아, 개그는. 네, 느끼할 수 있어요. 불닭 볶음면으로 매콤한 맛이 들어간. 불닭 볶음면. 불닭 오코노미야키. 네, 불닭 오코노미야키로 하겠습니다. 불닭. 제한 시간이 있어요. 라면은 빨리 끓이고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 시간 15분. 15분이 결코 짧지도 길지도 않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할 때 그냥 5분 남으면 그냥 손이 벌벌벌벌 떨리고. 바로 준비됐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스타트! 그 소스는 이제 활용을 하나 봐요? 네, 이거 그대로 쓸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좀 짜기 때문에, 그리고 매운맛 밖에 안 나서 여기 있는 거 다 쓰려고. 돈까스 소스랑 같이 이제 겸해서 섞었습니다. 돈까스 소스? 아, 오코노미야키에 약간 그 우스타 소스 들어가니까. 면 같은 경우는 좀 부셔서 한 50% 정도만 익히면 됩니다. 이제 1분 지났어요, 1분. 베이컨이 들어가네요. 근데 이걸 딱 해갖고 불닭볶음면보다 맛이 없으면 탈락이지. 왜냐면 불닭볶음면 먹을래? 불닭 오코노미야끼면 먹을래? 그러면은 아, 나 불닭볶음면이 난 것 같아. 그럼 끝이지 뭐. 이거 뭐 마예요? 아, 맙니다. 오코노미야끼는 사먹겠다 그냥. 샬기 때문에 이제 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게 진짜 맛없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와, 마 저 정도면 한 3,000원어치는 될 텐데. 12분 남았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많이 있어요. 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덜 삶아야 돼요. 그러면 익혀야 되겠다. 다시 약간 풀어지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역시 천하 제일 요리대에 박진감이 넘치네요 진짜. 그건 뭐죠? 좀 전에 넣은 거는 밀가루고 이거는 전분입니다. 전분. 전분하고 밀가루에 동시에 넣는 비법인가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접지력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넣어줘야지 이게 좀 잘 달라붙습니다. 아, 아직 안정권입니다. 11분 남았어요. 뭐야, 섞어? 섞습니다. 아, 이렇게 분리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분리를 하게 되면 이게 접착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러면 뭐 섞어치겠지. 이게 무슨
꽃누미 학교 다니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깔기는 할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섞어주고. 자, 10분 남았습니다. 10분. 아,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1인분인가요? 이게 두 장 나옵니다. 두 장 다 할 건가요? 오늘은 일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안쪽까지 살짝 익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살짝 더 보시고. 아, 6분 남았습니다. 6분. 안 익으면 안 익은 대로 내야 돼요. 모양은 뭐 그럴싸한데? 첫 번째 참가자가 이렇게 딱 스타트를 잘 해주면 요리대의 격이 올라가죠, 이제. 근데 참가자가 없으면은 첫 번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혼자 1등인가? 혼자 꼴등이지. 꼴등이가 1등 없는 꼴등? 오! 오! 야, 맛있겠다, 저거는. 집에 마가 없으면은 뭐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굳이 안 넣으면 되면 안 넣었어야지. 1등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리 대회잖아요. 욕심꾸러기구만. 1등 하면 진짜 정호 형의 오늘도 요리에서 커다란 명예가 주어집니다. 명예만요? 그 다음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스는 일반적인 돈가스 소스면 되나요? 오코노미야끼 소스가 집에 있으신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돈가스 같은 건 가정에서 많이 드시기 때문에. 케찹 이런 거 안 돼요? 뭐 그건 기호에 따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불닭소스 자체가 좀 워낙 좀 세기 때문에 그거 약간 중화만 좀 시키지 이게 뒤에 오는 맛은 이렇게 많이는 없어요. 근데 너무 맵다 보니까 짜고. 자, 4분! 4분 남았습니다, 4분. 조금만 더 익혀주겠습니다. 오, 시계를 보는 여유까지. 15분이 냉부할 때도 보니까 엄청 힘들어. 아, 매콤해갖고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오코노미야끼 집에서 마요네즈 좀 뿌려봤나 봐요? 뿌려봤죠. 자, 22초 접시에 담아야 돼요, 이제. 가스 없이 춤 한번 춰야 되니까. 어우, 춤추는 가스 없이. 야, 7, 6, 5, 4, 3, 2, 1. 와, 박진감 넘치네, 그냥. 박진감 넘쳐. 역시 천하제일 요리대회 첫 번째 참가자 완성됐습니다. 아, 모양은 일단 합격이네요. 역시 카덴의 에이스답게. 아, 이게 안 좋네. 뭐 끊어먹기를 누가 이렇게 잘라먹어. 아. 오, 먹기 전에 잘라줬던 것 같아. 면이 너무 딱딱해. 바삭하지 않나요? 무도한 밥입니까, 이게? 대영아, 이거 먹어봐. 우리 직원인데 천하제일 요리대 이거 다음에 출연해야 돼, 이제. 냉정하게 딱 얘기를 해줘. 이거 먹을래, 불닭볶음면 먹을래, 딱. 네, 알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얼마죠? 800원? 1000원? 1150원입니다. 이거 만들려면 만원 들어. 만원까지는 안 들어요. 훨씬 맛있는데요. 야, 이거 꾸러미야끼 약간 불닭볶음면 느낌이라니까. 부장님이라고 이렇게 막 흔들면 안 돼. 응? 아닙니다. 이거 만원 주고 사 먹을 거야? 근데 만원은 조금 비싸긴 한 거 같아. 1000원이면 먹지? 1150원이면. 아, 그럼요. 이게 이 평가야. 잘 가. 예상 점수가 있나요? 예상 점수 70점. 이게 불리했어요. 첫 번째라 너무 많이 주면 다음 사람들이 갈까봐 좀 짜게 줬어요. 감안하고 상처받지 말고 다음부터 출연 안 한다 막 그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참가자 점수는 바로 아우, 많이 주셨네요. 89점입니다. 아, 90점을 넘어야 약간 이제 상위권인데.
근데 제가 오늘 실수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게 아쉬운 게 좀 있어. 아이디어 좋고 맛도 괜찮은데 라면이 너무 딱딱해서 라면 땅인 줄 알았어. 제 생각은 원래 완전히 섞는 거였는데 그 히로시마풍 저도 그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검색을 이제 좀 봤는데 아무래도 밑에 먼저 반죽하고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넣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감안해볼까 했는데 라면에 좀 식감을 좀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바삭한 것 때문에 지금 바삭에 깐 건데. 그러니까 바삭한 건 좋은데 딱딱했어. 바삭하게 하려면 밑에 쫙 깔았어야지. 라면만 잘하셨습니다. 예. 아, 잘하셨습니다.